네, 오늘 수업료 여기 드리겠습니다. 아하, 예, 감사합니다. 이건 제 주머니에. 오, 교수님! 자, 안녕하세요. 전 세계 모든 과를 리뷰한다, 전과자 정지원입니다. 자, 오늘은 맛과 정의 도시 광주에 왔습니다. 누가 봐도 광주교육대학교죠? 광주교육대학교 어떤 학교입니까? 네, 오늘 전과할 과는 광주교육대학교인데요. 교육대 무슨 학교인지 알아요? 당연하지. 광주교육대학교 딱 초등교사 양성한 학교잖아. 근데 교육대학교에도 과가 있나? 네, 광주교대에는 총 12개의 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사회과 교육과가 있다. 사회과 교육과요? 과장입니다. 오, 예쁜데? 아니, 사회과 과장 때문에 온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 잘 어울리죠? 오, 학교 안에 초등학교도 있네. 어, 뭐야? 학생! 저 사회과 아니야? 네, 맞아요. 잠깐 인터뷰 가능해요? 네. 어? 전과자 아니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저 오늘 사회과로 전과합니다. 아, 진짜요? 그럼 오늘 같이 수업 듣겠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자, 사회과는 어떤 과입니까? 아, 사회과는 미남미녀들이 함께 모여서 화목하고 단합하면서 노는 과죠. 야씨, 설명만 들으면 아주 최고인데? 네, 맞아요. 그럼 사회과 오면 진짜 후회할 일이 없으실 거예요. 뭐야, 너 사회과 후계사야?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과로 전과하게 된 전과자라고 합니다. 아, 예, 어서 오세요. 교수님, 교대는 초등교육으로 전공이 통일이고 그리고 세부 전공으로 과가 나뉜다고 하던데. 그렇죠. 그러면 사회과 교육과는 도대체 뭘 배우는 학과입니까? 그 사회과 교육과는 정확히 그런 거예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회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런 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직접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활동도 하고 있어요. 지역을 찾아가서 연구하고 탐구하는 건 뭘까요? 아, 그게 이제 우리 사회과의 대표적인 활동으로 향토 지리 답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잘 배울 만한 그런 지역에 직접 가서 그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역사에 관해서 탐구를 하는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수업 시간에 땡땡이를 하신다는 말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아, 교수님, 그럼 오늘 저는 어떤 과목을 듣게 되나요? 아, 우리 전과자 학생이 들을 과목은 두 가지가 있는데 1교시는 사회과 교육으로 우리 사회과 학생들이 어떤 수업을 듣는지 설명을 듣는 그런 과목이 있고요. 2교시는 사회과의 이해로 사회과 학생들의 각종 행사에 관해서 알아보는 그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럼 오늘 수업료 여기 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건 제 주머니에. 오, 교수님! 여긴데? 너무 조용한데? 이 사회과 교육 수업에서는 뭘 배워? 여기 수업에서는 사회과 학생들이 어떤 수업을 듣는지 배울 수 있어. 궁금하다. 교수님은 어때? 좀 특이하시긴 한데 재밌으셔. 교육사무소사 학생 사회과 수업 보는 거 어때요? 네, 좋아요. 일단 교수님들이랑 웃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진짜요? 교수님들이 사랑하는 과일이 누구 마음대로? 사회과 마음대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교수님들?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은 사회과 수업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과는 뭐가 떠오르죠, 여러분? 단합이 좋다. 뭐, 단합이 좋다. 그리고? 다들 친하다. 다들 친하다. 우리 사회과 친구들 모두 다 친하죠? 아, 우리 사회과가 교수들 사이에서 어떤 과로 유명하냐?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는 과로 굉장히 유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과에는 우리 향토지리 답사라는 사회과만의 굉장히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향토지리 답사가 뭐냐? 이 교과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에 우리 학생들이 직접 찾아가서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탐구를 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우리 향토지리 닥사에 관해서 말할 게 굉장히 많은데 역사적으로 흘러가자면 이게 100년... 자, 여기까지가 향토지리 닥사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우리 정과자 학생? 네, 정과자입니다. 사회과 수업에 관해 들어봤는데 사회과 수업 어떻게 생각하나? 너무 재밌다. 저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뭘 좀 아는 학생이네. 근데 우리 사회과 학생들이 수업을 듣다 보면은 뭘 받겠어? 스트레스? 그치, 스트레스를 받겠지. 그럼 사회과 학생들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술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과 학생들 사이에서는 선후배들 간의 번팅이나 동기들 간의 친목 모임도 굉장히 활발하다고 하네요. 자, 우리 사회과 학생들 개강 파티, 종강 파티 꼭 챙기면서 동기끼리, 선후배끼리 굉장히 끈끈한 과로 매우 유명하죠. 그리고 우리 사회과 학생들의 수업은 지나쳐도 동기들 생일은 절대 지나치지 않아요. 생일을 절대 안 지나치는 우리 사회과 굉장히 정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과 학생들 번팅을 제일 많이 하는 과로도 유명하죠. 여기 사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회과 학생들 선배들이 후배를 잘 챙겨주는 과로 굉장히 유명해요. 놀러 온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 사회과 학생들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자, 이거 보면 우리 사회과 선배들이 이제 후배들한테 물려준 돋보 사진인데요. 교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진 않지만 너희는 평소에 점심 뭐 먹어? 우린 학식이나 객식 먹거나 나가서 먹을 때도 있어. 아니 학식은 알겠는데 객식은 뭐야? 객식은 기숙사 식당의 줄임말인데 학식이랑 객식 둘 다 저렴해서 많이 가는 것 같아. 그럼 여기 근처에 뭐 식당은 많아? 찌개 맛집도 있고 분식집도 있고 샤브샤브가 맛있어. 그럼 오늘 샤브샤브 갈까? 좀 끌리는데? 어때? 그래. 갈까? 넌 사회과 왜 왔어? 나는 홍보 영상 보고 결정하게 됐는데 뭔가 분위기도 좋고 또 과잠색도 예뻐서 선택하게 됐어. 맞아, 과잠색 예쁘더라. 그럼 너는? 나는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노는 걸 좋아하는데 사회과 오면 그럴 기회가 많다길래 선택하게 됐어. 너 일단 이게 완전 외향형. 맞아. 근데 사회과에는 내향적인 사람들 정말 많아. 그리고 여기 오면 시간이 지나면서 살짝 외향적으로 바뀌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좋네. 그럼 너는 왜 왔어? 나는 원래 사회과 막 좋아해서 그냥 좋아하는 걸 따라왔어. 그럴 수도 있겠어. 사회과 다닌다고 하면 가장 많이 듣는 소리는 뭐야? 너 사회과 막 좋아해? 맞아. 근데 또 막 틀린 소리는 아니라서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매번 답하거든요. 그러면 사회과만의 전공병 있어? 특이하게? 다 그런 건 아닌데 사회과목 수업 실현할 때 좀 더 열심히 준비해. 그리고 수업 대회 나가면 굳이 사회과목 선택하는 거? 야 재밌다. 나름 전공병이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좋은데? 그럼 와보니까 어때 사회과? 와보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 일단 과 분위기가 대체적으로 좋아. 맞아. 학분마다 특징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래도 다들 화목하고 잘 어울려. 사회과원의 특징이나 장점이 있어? MT 두 번 가는 거? 오, MT를 두 번이나 가? 응. 보통 봄에는 산으로 가고 여름에는 바다로 가는 느낌이라 색다르고 재밌어. 오, 좋다. 또 다른 건 있어? 사회에 관련된 졸업 논문 쓰는 거? 아, 과에 맞게 졸업 논문을 써야 돼? 그리고 행사나 이벤트도 되게 많아서 좋은 것 같아. 오, 무슨 행사? 신입생 환영회나 사회과 있는 날 같은 행사도 잘 되어 있고 SNS 이벤트 상품도 빵빵해서 좋은 것 같아. 야 좋다. 사회과 장점밖에 없네. 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사회과의 행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사회과의 행사는 다양하고 즐거운 사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행사들을 모두 즐기지 않으면 사회과 학생이라고 할 수 없겠죠? 선생님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래 전까지 해봐.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재밌는 사회과 행사는 무엇인가요? 이제 아무래도 MT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회과에는 사회과인의 날이 있어. 사회과인의 날이 뭔가요, 교수님? 사회과인의 날은 사회과 학생들이 모두 모여서 치열하게 스포츠 경쟁을 펼치는 날이에요. 사회과의 날은 사회과 말에 특색 있는 행사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MT를 알아볼까요? 얘들아,
우리 사회과는 1년에 인지 두 번 가는 거 알고 있지? 네. 우리는 봄에는 산으로, 여름엔 바다로 가는데, 근데 이제 봄에는 가끔씩 우리 교수들이 나무도 따라주고. 다음으로는 신입생들을 위한 신입생 환영회, 그리고 4학년들을 위한 졸업생 환송회가 있어. 교수님, 동기들끼리 가는 동기답사와 직후 LT도 진짜 재밌다고 들었는데요. 그것도 빼먹을 수 없죠. 사진을 함께 볼까요? 동기들과 거칠 수 있는 동기답사가 있어. 재밌어 보이지? 네. 그리고 만약에 직부에 들어온다면 직부 LT라고 술 엄청 많이 먹는 곳에 갈 수 있어. 사회과의 선호 인명은 FC, SCD, 천사과, 성함회 등 선후배가 글을 들을 수 있는 모임이 굉장히 많아. 그리고 사회과는 다양한 동아리에서 활약 중이야. 모아지경, 파라다이스, 동동, 합창단, 극회, 247, 오케스트라. 이거 말고도 다양한 동아리에서 사회과 속하고 있어. 어때? 사회과 안 들어올 수 없겠지? 네. 사회과 들어오면 내가 학점도. 네, 오늘은 만능 슈퍼맨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광주교대 사회과의 정가를 해보았습니다. 광주교대에서의 생활을 알차고 행복하게 보내고 싶으시면 꼭 사회과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재밌게 놀아서 저도 같이 끼고 싶어요. 오늘 사회과랑 갭하면 안 되나요, PD님? 안 되죠. 자, 사회과로 이행시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오케이. 사. 사회과 꼭 와라. 회. 행복하게 해줄게. 야, 씨, 설명만 들으면 완전 최고인데? 그냥 그거였지? 아! 야! 아, 혹시 전과자 아니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저 오늘 사회과로 전과합니다. 아, 잠깐만, 새소리. 얌마! 사회과 교육의 날로 우리 사회과 학생들이 1년 동안, 그리고 넘어가서 4년 동안 어떤 과목을 배울 수 있는 사회과 이해로 사회과의 아, 제가 말하고 있다고 긴장돼. 다시. 가비야. 맞아요, 뭐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다시.